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송가 369장, 예전 찬송가로 4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박희도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 새벽 미명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 아침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의 향으로 들림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주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재단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포포 디닌도 사역을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김남수 목사님, 그 건강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하는 권속들 가운데서 주님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또 육신의 병마로 가정에서 병상에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이 시간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민족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날까지 지켜주셔서 저희 민족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 한 사람 한 사람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면, 특별히 저 이북 땅에 복음의 종소리가 메리칠 때 저희 민족을 들어 세계 선교의 선봉이 되는 국가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저희 민족의 수군이 남북 통일이 되어서 저희 민족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하고도 남을 믿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특별히 이 아침 주님 앞에 저희들은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재단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믿는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를 돌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까지 이르러 저희들의 삶이 나날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건강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재단의 포포드 인도 사역, 세계 어린이 18억 5천만 명을 품에 품고 기도하는 자마다 축복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마지막 은혜 시대에 우리의 갈 길은 오로지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재단의 모든 기관에서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직분이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고선진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도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이제 비가 내리고 아마 또 2주간에도 좀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스테반 청년 브라질 선교팀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 9명 모두 청년들이 잘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여행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저께 청년들이 와서 선교보고를 해줬는데 다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또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이 출발할 때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에 청년들에게 나누었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나무를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무를 심거든 그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땅이 할례받지 못한 땅이고 또한 그 열매가 할례받지 못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년째 되던 해에 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찬송할 것이고 5년째 되던 해에 너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과일나무를 심어도 그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삼을 재배했던 땅에서는 3년 동안은 무를 재배해도 그 무가 그 무맛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3년 동안 그 땅에 배어있는 그 임산 맛이 있기 때문에 무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무의 맛을 이제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모든 잔재가 버리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4년째 대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5년째 되던 해에는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 스테반 청년 이 브라질 선교도 연수를 생각해 보니까 7년째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7년째가 됐어. 이제 너희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실 거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희들에게 딱 맞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감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또한 사역의 열매도 맺게 해주셨고 또한 그 찬송의 그런 열매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느꼈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포포틴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어린 심령들을 키워내기 위한 것이 포포틴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각 나라에 들어가서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세미나를 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먼저 포포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깨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줍니다. 근데 마찬가지 요번에도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제 브라질에 가서 이제 어린 심령들에게 BBS를 합니다. 어린 성경학교를 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몇 년 동안 우리가 BBS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것을 느낀 겁니다. 뉴욕에 온 청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브라질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각 마을 어려운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BBS 사역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 이것을 느끼면서 아 이제는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또한 브라질 땅을 밟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을 준비해야겠냐? 이제 어린 심령들에게 BBS 사역을 통해서 어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청년들, 그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BBS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아마 이 놀라운 일은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중등부 우리 학생들은 지금 또 혼두라스에 가 있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제 또한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아, 그동안 인터넷이 안 돼서 연락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13명, 이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이제 13명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금 너무나 잘 적응하고 있고 또한 BBS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또한 어저께 듣게 되었습니다. 혼두라스 그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혼두라스 선교가 이제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5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을까? 그런데 이 3일 동안 성결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결을 얘기할 때 이 성결은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성결하고 얘기하죠. 근데 이 동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결하 부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 문화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교사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교사란 또 마찬가지 성교의 그런 정의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교사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떠나는 성교사, 또한 보내는 성교사. 우리가 성교를 가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성교사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성교사일까요? 근데 우리가 성교사를 먼저 정의하기 전에 과연 이 신약시대에 와서 과연 성교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성교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성교의 시작점,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교의 시작을 보면 자발적인 그런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선교지로 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8장은 이제 7장의 예루살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도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확산이 너무나 엉뚱하게 보이는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해진 핍박, 고난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복음의 확산이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선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나는 선교사, 또한 보내는 선교사. 그럼 이 본문에서 떠나는 선교사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 때문에 할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사마리아로 파송을 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를 가기 전에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죠. 선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 그 나라 땅에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먼저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어떤 사역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그런 훈련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선교사, 이 선교사들 흩어진 사람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라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셔서 왜 그들에게 왜 그 땅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스테반 청년들을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7월에 이제 7월 15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17일에 아마 15일, 17일 정도에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스테반 청년들도 뭐 한 달 전에 사인업 해갖고 이제 훈련 받고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3월 달부터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BS 사역 어떤 사역을 할까 서로 나누고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4개월 동안 준비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출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제 파송시켰어요. 근데 그 방법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을 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더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한 번 정도 경험해 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마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가 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가비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우리의 영적 리더십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분명 정의한 것이 분명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많은 실패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을 또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히려 많은 실패와 경험이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리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과 복음에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전하는 복음에는 평소에 전한 복음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더욱더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즉 떠나는 선교사들은 고난을 통해 얻은 교훈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브라질 선교팀, 제가 청년 선교, 브라질 선교팀을 계속 이야기해드린 거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청년들이 출발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그 브라질 한번 가면 1200불에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딱 끊으려고 하니까 이 비행기 티켓이 내려가지가 않는 겁니다. 1200불이 아니라 1500불, 1600불이에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계속 4월도 마찬가지고 5월도 마찬가지, 6월. 6월까지 가격은 더 올라간 겁니다. 1800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7월이 거의 다 되었어요.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비행기 값을 끊으려고 하니까 아직도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주가 지나서야 이제 비행기 값이 내려가는데 1200불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갈 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보면 그 안에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왜 주시는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어려움을 경험한 그 청년들이 그 경험들이 복음을 더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선교사, 왜 흩어진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고난은 편견을 없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가장 더러운 땅이고 사마리아는 가장 더러운 민족이야라는 그런 편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도 하지 말고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러게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장 더러운 사람이고 사마리아는 가장 더러운 땅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흩어진 사람들, 떠나는 선교사들은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받고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큰 고통을 받고 이제 도망쳐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렀는데 사마리아인이 깨끗하라, 더럽다 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나 옥이 아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전에 가졌던 그런 편견들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도 사마리아인들은 분명 더러운 민족으로 아마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분명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전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땅에 그 땅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어? 그 땅은 더러운 땅이고 그 사람들은 더러운 민족이야. 내가 그 땅 가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전도하려면 다른 땅으로 가야지. 그 땅에 가야지 복음을 더 열 수 있지 않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너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민족이지만 또한 구원받아야 할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 왜 떠나는 선교사들에게 왜 고난이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선교사가 가져야 할 의무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떠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 전해져야 되냐? 순수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그 복음이 제일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질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들의 지금 복음이 어떻습니까? 많이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 신앙을 항상 강조하고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제된 채 그런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그 깨끗한 복음,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떠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복음을 편견 없이 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도록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떠나는 선교사가 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럼 보내는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보내는 선교사란 누구를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보내는 선교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란 경건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할 때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는 나타나서 교회의 고난의 일을 처리해주고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법에 의하면 율법을 어겨서 돌에 맞은 사람들을 장사를 지내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를 위해서 우는 것은 이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크게 울면서 스데반을 죽음을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들은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것이 보내는 사람들의, 선교사들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들은 분명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기도했고 또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참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나타내는 것이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위협을 무릅쓰고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 의식과 주인 의식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과연 주인공 의식, 주인 의식, 과연 이 말이 같은 말일까요?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 의식은 나타낼 수 있을 때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상황이 오면 또 어려울 때는 숨어드는 사람이 이 주인공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굳은 일이나 남이 하기 싫은 일조차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구원의 감사와 또한 감격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일을 내일처럼 하고 또한 교회 일을 내일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타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게 이 보내는 선교사들은 주인의식을 가져서 떠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일을 내일처럼 섬기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무슨 선교사란 말인가? 떠나는 선교사가 선교사지 보내는 선교사가 내가 선교사 말이 안 돼. 그리고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선교가야 여러분들은 분명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아야 그래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스데반 청년부와 아마 관련이 없는 여러분들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등부에 지금 가 있는 혼드라스 그 어린 학생들과도 관련이 없는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일을 내일처럼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선교가 떠나면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떠났을 때 제가 카톡으로 또한 선교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을 하는 그 친구들 보면 다 이런 친구들이 답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런데 보면 그 떠난 친구들과 또한 연관이 있는 또한 친밀하게 또한 친분이 있는 그 청년들이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떠났어요. 평소에는 대답도 잘하지 않은 여자친구가 떠나니까 저한테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선교제에 있는 어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처럼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이란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란 방법을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과연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여러분, 그들이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제를 향하여 편견 없이 이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들을 타 지역으로 파송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파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란 방법을 사용하신 것도 그들에게 편견 없이 또한 아버지여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선교제에 가 있는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한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서 이 교회는 내 교회요 아버지 지금 떠나 있는 그 학생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 이제 저희들이 일터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또한 복음을 전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물질을 드린 아버지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또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의제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성서대학 20주년 이제 말씀 축제가 있게 됩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 있게 되는데 이제 서울신학대학 교수님이신 권혁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히브리적 사고와 성서 해석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흩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향하여 지금 선교지에 가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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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진정으로 보내는 선교사, 지금 저희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또한 저희들이 온전히 선교사로 저희들을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떠나는 선교사, 분명 그곳에 선교제에 가서 열심히 비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 분명 떠나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선교제에 가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떠나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 진정으로 혼드라스에 가 있는 우리 13명의 선교팀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여 성령의 말로 지혜의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가지고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진정으로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아버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주도하는 이 성경의 그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불을 짓고 온전히 나아갈 때 아버지와 아버지만을 부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저희들이 아버지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찾으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온전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 다 아버지 이 자리에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포퍼틴 사명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이 포퍼틴 사역이 진정으로 세계 방방곳곳에 이제 물붓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일에 수고하신 우리 단임 목사님 성경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성교지를 떠나실 때마다 또 성교지에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복을 찬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선교지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땀을 흘리며 아버지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힘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진정으로 그들의 온전히 땀과 수고가 땀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하늘 다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이 진정으로 변질된 복음이 아니오 순수하고 아우저 깨끗한 복음 전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항상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일터로 또한 나가는데 아버지 일터지도 주님께서 아버지 선교지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진정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진정으로 아우저 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프라미스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황하는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일어나는 성도들이 더욱더 온전히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아버지 우리 심령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의 소망 진정으로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불편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히 깨끗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주에 이제 말씀축제 아버지 저희들이 성서대학 20주년 기념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 축제를 열리게 되는데 아버지 오시는 강사 목사님 주님께서 또 붙들어주시고 또 힘들어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